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를 가르치고 있는 오브리 킴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지금 기타 배워서 언제 기타 치냐? 라는 제목인데요.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든 악기든 상당히 본능적으로 연습, 그러니까 본능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려요. 어렸을 때부터 막 쳐야지 이게 나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기타가 참 지금 나이에 이제 장년들 위주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지금 기타를 배워서 언제 도대체 써먹느냐 이거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사실 연습이라도 많이 하면 좋은데 이 지금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역할도 있고 또 어떤 자리적인 위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연습을 많이 못해요. 시간도 없고요. 그런 게 사실 상당히 또 기타의 연습에 방해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습을 하자니 사실 엄두가 안 나요. 할게왜 그렇게 많어? 뭐 메이저 스케일 해야 되지? 5개? 또뭐 7개 뭐 스리퍼 노트 뭐 이렇게 그 스트링으로 해서 또 연습해야 되죠. 7개. 또뭐 모두도 해야 된다고 하지. 또 뭐죠? 펜타토닉 스케일도 해야 되지. 마이너 메이저 펜타 또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뭐 잽잽 이 코드 뭐 너무 할게 많아요. 솔직하게. 제가 생각해도 이게 뭐 죽기 전에 다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연습을 제대로 처음부터 하자니 사실은 엄두가 안 나요. 예. 네, 그건 저도 이제 공감이 갑니다. 근데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솔로 연주를 하면 그런 이론 하나도 없이 그냥 타부악보 보고 한두 달 연습하면 그런 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반주기를 틀어놓고 한다든지 하는 이제 반주, 교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7080 그런 부분에서는 일종의 그 일렉 기타는 반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스 몇 가지만 딱 이렇게 손맛이 나게 연습을 해두면 또 알아서 대체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요즘 뭐 트렌드가 최대한 머리를 쓰지 않고 적당하게 적절하게 즐기는 것이 요즘 뭐 장년층의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렉다운 그 표현이 뭘까? 그것만 배워도 몇십 년 기본기만 한 사람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서 배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저도 물론 그런 경로로 이제 했었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분은 또 기본기를 물론 이제 해야겠지만 뭐 그런 것까지 나는 뭐더 깊게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그런 요소들이 어떤 거냐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일렉 기타다운 소리를 내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단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한영애 씨의 누구 없어라는 곡을 예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A 마이너 키로 한번 쳐볼게요. 보통은 이렇게 칠거 아닙니까? 이렇게 코드 치잖아요. 물론 이렇게 정도 치시는 분이 많아요. 이 정도 치라는 거예요. 이거 치는 거를 제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뭔가 오브리적인 요소를 감히 할 때를 좀 생각해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기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타의 꽃은 뭐그 초킹이죠. 밴딩. 그럼 여기서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초킹을 한 다음에 요런 테크닉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뭐 현란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초킹하고 루트 음으로 그냥 떨어지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어떤 오브리를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자, 그래서 요런 초킹만 제대로 밴딩하고 비브라토만 그냥 표현해도 어떤 기타의 맛이 나는데 손맛이 나는데 요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슬라이딩이라는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슬라이딩을 해볼게요. 슬라이딩 하고 이런 표현들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려서 그렇게만 해도 어떤 느낌이 날까요? 여기다가 여기서 그래서 이게 대단하게 테크닉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요것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만 있다면 공연장에 가서도 이렇게 뭐 깔끔한 연주인데 이런 뭐 착각 뭐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 어우 저 사람 대단한 실력자 깔끔한 연주야 뭐 이렇게 그럼 왠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초킹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테크닉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새끼손가락을 밑에 걸어서 이런 테크닉들을 만약에 쓴다. 네. 여기도 이런 테크닉들도 한번 배워서 써볼까. 여기서 자, 그렇게 대단한 테크닉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타를 뭐 멋있게 치고 있는 듯한 효과를 주겠죠.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뭐 도수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요런 표현들 결국은 다 초킹으로 연결되는 표현들이거든요. 보여드리면 내가 오브리를 넣고 싶은데 여기서 그래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요 정도만 서줘도 이거 초킹이잖아요. 이거는 1도 5도 이렇게만 써줘도 여러분들이 대단한 이론이라든지 뭐 현란하게 막 익혀야 된다든지 그런 거 없이도 오브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실력이 점점 더 늘면 더 현란한 것들을 쓸 수 있겠죠. 그건 그때 가서의 문제이고 지금은 일단 당장 쓰여지는 끄듬만 제대로 정복해도 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그냥 펜타토닉을 그냥 나열만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정도면 나열해도 돼요. 이제 이 정도는 이게 고수예요. 고수 이 정도만 쳐도 이것만 쳐줘도 고수야 고수.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표현한 것들은 이제 이런 쉬운 방법으로 많이 넣으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반주 기타에서는 그닥 그렇게 필요 없어요. 이런 맛깔스러운 것들만 하나하나 이제 몸을 배워서
이게 정말 찐득찐득하게 표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기본기만 맨날 해서 실전이 없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더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요. 이런 조그마한 소소한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좀 해주세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카피하려고 하지 말고 저 끄듬이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그 끄듬을 어떤 테크닉으로 사용을 했을까? 뭐 초킹이냐? 아니면 뭐 비브라토? 아니면 뭐 슬라이딩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상당히 시간을 좀 아낄 수 있고요. 만약 이걸 혼자서 만약에 못하신다면 저희 밴드나 카페 무료 레슨 자료가 있고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좀 이런 자료들을 좀 받아보고 저와의 어떤 온라인적인 상담을 하고 싶으면 온라인 레슨도 있어요. 온라인 레슨. 그래서 온라인 레슨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여기 연락처 있으니까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이런 제가 좀 모아놓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집에서 보시면서 연습하고 바로 현장 투입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리고요. 좀 다소 좀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우리는 신나게 즐기는 것이 목표이지 기타에 매여서 뭐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는 그런 건 또 뭐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편안하게 또 기타를 접근하고자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수요에 맞춰서 이제 기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동안 영상을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